안녕하세요, 공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이저 레벨기인데요. 레이저 레벨기로 유명한 브랜드, 국내 1위 브랜드 신쿤입니다. 모델명은 4D 플러스입니다. 4D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3D 레이저 레벨기가 12방향으로 레이저가 나온다면 이 4D 플러스 제품은 레이저가 16방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D 플러스 제품은 실내에서 직경 30m까지 측정이 가능하시고 야외에서 사용하실 때는 보통 수강기를 사용하시는데요. 수강기를 사용하면 100m까지 작업이 가능하시고 오차 범위는 7m당 플러스 마이너스 1mm입니다. 요즘 그린 레이저 레벨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레이저가 이제 레드 색깔, 빨간 색깔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린 레이저가 가시성이 좀 더 밝고 선명하게 보여 많은 분들이 그린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럼 제품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하시면은 안에 하드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하드 케이스를 개봉하면 본체가 들어가 있고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미세 조정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두 팩으로 들어가 있네요. 헤드 클램프, 스틸 플레이트, 헤드 클램프랑 연결해서 쓴 스틸 플레이트, 엘리베이션 베이스, 헤드 클램프, 브라켓,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타겟판,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 연결 브라켓,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연결 브라켓 구성품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구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D 플러스 본체입니다. 이번에 이제 3D 레이저 레벨기는 알칼라인 건전지로 되어 있어서 이제 건전지식으로 넣었었는데 지금 4D 플러스 제품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로 나와서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좀 더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고요. 배터리를 일단 개봉을 해서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D 플러스 제품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뀌고 나서 이 제품은 10.5시간 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완충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주신 후에 배터리를 체결하였는데요. 레버를 이제 ON 해주시고 해주신 후에 여기 보시면 레이저 버튼이 있는데요. 레이저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이제 전면 수직이 나오고 한번 더 눌러주시면 측면 수직, 그리고 한번 더 눌러주시면 하부 수평이 나오고 또 한번 눌러주시면 하부 수평이 꺼지고 이제 상부 수평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눌러주시면 이제 16방향으로 레이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레이저 버튼을 3초 정도 꾹 눌러주시면은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초간 있다가 한 번씩 깜빡거리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수평이 다 켜졌는데 보통 이렇게 경사로 작업이나 하실 때 수평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이 좀 용이할 것 같고요. 이제 홀드 버튼이라고 하죠. 지금 전원 버튼이 오프로 되어 있는데 레이저 버튼을 3초간 꾹 눌러주시면 이제 홀드가 돼가지고 이제 경사로 작업하실 때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를 해주시면 꺼지고요. 그럼 하나하나씩 이제 제품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미세 조정 베이스인데요. 이거는 아마 3D 레이저 레벨기도 다 제품 구성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들 보신 제품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밑에 아무래도 하부 수평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껴야 되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걸 연결하려면은 이제 하부에다가 연결할 이제 브라켓을 껴주신 후에 체결을 해주신 후에
이제 미세 조정 베이스를 낄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도 네 군데에서도 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브라켓을 못 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도는 여기다 꽂으신 용도는 아니고요. 하부 브라켓을 껴주신 후에 이제 체결을 해주셔가지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체결을 다 되었는데요. 이쪽 측면에 있는 걸 돌려주시면은 좌측, 이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반대로 돌려주시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여기 앞에 있는 거를 돌려주시면은 이제 전후로 뒤로 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360도를 회전할 수 있게 나와서 회전을 미세 조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돌려주시면은. 일단 미세 조정 베이스는 3D 레이저 레벨기에도 다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 방법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품은 엘리베이션 베이스인데요. 이제 4D 플러스 보시면 하부 수평이 너무 낮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나온 구성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걸 돌려주셔서 올려주시면은 이제 미세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2.5cm 측정이 가능하시고 최대 9cm까지 측정이 가능한 구성 상품이 있습니다. 엘리베이션 베이스입니다. 기존의 3D 레벨기에 있던 알칼라인 건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좀 적었던 반면에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충을 하시면 10.5시간 정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밑면에 이제 삼각다리는 어떻게 끼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부 수평 쪽에 브라켓을 체결해 주신 후에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삼각다리 아답터를 이 작은 홈에 체결해 주시면은 이면이 큰 홈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다가 삼각다리를 연결하셔서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이제 충전기가 되어 있어서 기본 핸드폰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답터에 연결을 해 주신 후에 보시면 이쪽에 홈이 있습니다. 여기 홈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체결을 해 주셔서 충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성 상품으로 들어있는 헤드 클램프를 장착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상부 수평에는 홈이 안 놔져 있기 때문에 이제 헤드 클램프를 장착하시려면 헤드 클램프 브라켓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체결을 돌려서 해 주신 후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시면은 홈이 있는데요. 이 홈에다가 이 볼트를 헤드클램프 볼트를 체결해 주시고 체결이 다 됐으면은 이 제품은 이제 뒷면에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철판이나 이런 곳에서 붙여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철판이 없는 곳이라면은 이제 요 스틸 플레이트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피스를 박아 고정을 해 주시거나 하셔서 붙여 주셔서 고정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거를 돌려 주시면은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 그 지점 위치까지 이거 버튼을 누르셔서 움직이신 후에 미세 조정을 해 주시게끔 돌려 주셔서 좌우로 돌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윗면에 보시면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전면에 보이시는 걸 돌려주시면 이제 이 제품도 미세조정 베이스처럼 헤드클램프도 360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을 브랜드 싱콘 모델명 4D 플러스 제품을 간단 리뷰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신제품으로 나온 모델이다 보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타일 작업 등 레이저 레벨기를 쓰시는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금액대도 20만원 중후반대이다 보니 많이 저렴하여
가성비로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요즘 시대에 맞게 레벨기도 빠르게 진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공구플러스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여 좋은 제품들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